아이돌 가정 방문 JYP 편입니다. JYP가 강력 추천한 트레이 퀴즈입니다. 저희 9명이 이제 함께 뭉쳐서 틀을 벗어나고 앞서 나가는 주제로 스트레이 퀴즈라는 이름. 스트레이는 무슨 뜻이에요? 스트레이는 방황하다는 뜻이고요. 네. 저희가 다 같이 일단 길을 찾는. 근데 저희가 스트레이트로 네. 뻗어나가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스트레이 퀴즈가 데뷔 6개월 만에 지금 아이돌로맨 나왔다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두 거장들을 대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 아시죠? 네. 만지면 다 요술손들, 아~ 매직핸드. 맞아요. 아이돌들 만지면 바로 스타들을 알잖아요. 아, 맞아요. 알죠? 잭슨 다. 네. 알죠? 하자.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듣다 보니까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우리밖에 없어요. 영광이에요, 영광. 일단 각자 본인들만의 댄스 장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어주면 내 노래다 싶으면 다 밀치고 나와서 혼자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멤버는 뒤로 빠지셔야 돼요. 네. 다음을 노리셔야 돼요. 자, 음악 주세요. 자, 한 번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내 자리지? Hey, I'm back, yeah. Oh, yeah. Hey, 보여줘서 왔지? Hey, 내는 kangaroo. Kangaroo. Hey, 내 좋았지? Hey,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끊기면 자기 소개를 해야 돼. 상당히 뻔뻔할 수 있지만 뻔뻔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바람 잡지 마세요. 그렇게 신나는 랩 아니었거든요? 오, 이런 거 아니야. 잘했어, 고마워. 마치 방송으로 보면 되게 잘하는 랩 같으니까 바람 잡지 마세요, 냉정하게. 오케이. 자, 다음 음악 주세요. 이 팀에서 힙합을 담당하고 있는 섹시한 리노입니다. 아, 섹시한 리노. 아, 재치네. 네. 신인들이 가장 당황할 때 하는 행동들 있죠? 바로 MC들. 그만큼 긴장하면. 다음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한시 나왔네요. 일단 지켜보죠. 예. 사실 처음 예능이라 많이 그렇죠. 준비 많이 했어요. 예. 의욕도 넘치고 할 텐데. 예. 또 위에 사랑기 씨 많이 들어오셨는데 바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바로 JYP 부려야 될 것 같은데. 멈추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지치지 않죠. 뽑았는데. 자,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남들이 울... 남들이 울볼때 뭔지 애들의 몰이라고 볼수 있지만 생각보다 착하고 귀여운 스트레이키즈의 래퍼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괴물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는 자기는 귀엽대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까? 남들이 우리를 볼땐 문제 아들의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귀엽고 착한 스트레이키즈. 그게 그거야. 아, 어필 제대로 했네. 다음 갑니다. 음악 주세요. 네. 서로 향해 말투는 좀 정돼 날카로워 정한 게 서로 향해 말투는 좀 정돼 날카로워 정한 게 너의 불안한 것들 자기 소개해봐. 자, 자기 소개를 좀.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의 댄디보 이승민이라고 승민이라고 합니다. 와! 와! 갑자기 쭉 끝나니까 댄디보입니다. 아니, 뭐예요? 우리 아주 예의 바르고 매너 넘치고 지금 약간 조증이거든요. 저도 놀랐습니다. 원래 승민군은 어떤 친구예요, 스스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갑자기 또 왜 따다운 됐어요? 아, 매너, 아, 그냥 조증이 났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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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춤을 담당하고 있고 퍼포먼스를 리노 형과 필릭스와 다 같이 하고 있는 스트레이 키즈의 현진이라고 합니다. 예. 아, 스트레이키즈에서 파워풀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우진이야.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 자, 필릭스와 창빈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룰이 들어갑니다. 노래는 이제 마지막 한 곡입니다. 한 분은 자기소개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탈락의 위기를 맞은 필릭스. 과연 그는 자기소개 오디션에서 통과를 하고 창빈을 물리치고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한 곡입니다. 네. 창빈과 필릭스 제발. 음악 주세요! 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지. 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지. 거짓말을 몰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비주얼 담당. 비주얼을 아니잖아. 진짜 웃겼어요? 예, 재밌었어요. 비주얼. 예능에서 거짓말하면 탈락입니다. 필릭스가 이번에 약간 밀렸거든요. 아, 필릭스 여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트라우마 생깁니다. 음악 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예예. 야, 야. 스트레이키즈 매력적인 동굴 보이스 필릭스입니다. 매력적인 동굴 보이스. 야, 살아남았어요, 필릭스. 아, 창빈이가 비주얼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런 거 좋아했는데. 자, 비주얼 담당 이제 안 됩니다. 자, 음악 주세요. 나 랩을 담당하고 있어. 아,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네요. 거짓말 안 해. 난 못하는 게 없어. 말 없이 말도 탈 수 있어. 말도 못한다고? 뒤로 갈 수 있고 네. 앞으로 다시 갈까 봐 두 손 놓고 팔도 쏠 수 있지. 오늘 하고 싶은 말 있어. 섹시해질래.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주얼에다가 못하는 게 없어. 네. 섹시한 걸 마무리를 하려고 했구나. 근데 우린 비주얼이 싫었고. 그래서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 비주얼에서 끊을 줄 몰랐죠.